일요일 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방송하고 좀 쉬고 랄프는 예비군 가고 예비군 갔다 딱 돌아올 때 같이 집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밥 먹고 바로 강원랜드로 쏠 거야. 태백시 정선군으로. 강원랜드 가가지고 이제 좀 재미나게 좀 갬블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쉬어야지. 예. 나는 이제 시드 100, 랄프는 30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벌써 이번 달만 해도 세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랄프랑 가면 이번에 세 번째네.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낚시도 재미가 없지. 골프도 배워봤는데 재미없지.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어? 낚시 노잼, 골프 노잼. 헬스가 취미냐, 이 녀석들아. 취미 맞죠? 헬스가 뭐가 취미야? 취미 맞아요. 아, 형은 헬스는 취미가 하지 아니지. 않았다고 취미는 아니죠. 운동 취미 맞아요. 헬스가 뭐가 취미야? 헬스는 그냥 운동이지, 운동. 운동인 취미라니까. 아니, 근데 약간 헬스랑 골프랑 느낌 좀 다르지 않아? 아,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헬스를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말 잘못했어. 헬스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골프랑 헬스랑은 좀 다르지 않아? 대결이 되니까 골프는 그지, 느낌이 좀 다르지. 그렇죠. 약간 뭐 아니, 경기 나는 솔직히 헬스가 설레는지는 모르겠어. 당연히 내가 안 해본 거고, 나는 헬스에 헬자도 꺼내면 안 되는 사람인 건 알아, 나도. 그 정도 주제 파악은 한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헬스가 설레는 건지는 모르겠어. 아, 헬스 갈때막그 쇠질할 때막그 자도 막 헬스 생각하고 자도 막막그 근육 키우고 막 운동할 생각에 막 그렇게 뇌가 굴러가? 그렇게 돼 진짜? 도전 미션 무닝님 고맙습니다. 도전 미션. 도전 미션이 뭐예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예가오 요청하신 분이죠. 아이가오? 아, 어제 배웠던 거? 성공. 예. 네. 아니, 근데 헬스는 설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자전거 라이딩은 좀 설레는 것 같아. 오늘 여기 코스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아니, 나 자주 가는 그 아라비섬이 거기가 이제 출발지더만. 인천에. 부산 가는 코스. 아니, 내가 헬스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헬스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잖아. 뭐 헬스 좀 하고 운동 몸좀 좋다고 철용인인 것처럼 구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야, 그거. 좀 편견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설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설레는 뭔가 그런 취미, 내가 얘기하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취미라는 거는 뭔가 좀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랑 되게 가깝거든. 앙키 뭐지? 아이고, 우리 앙키모찌?
우리 갈매기 장법이 별부수 500개. 아, 너무 고맙다. 우리 갈매기 장밥. 너무 고마워요. 2600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체감상 한 32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2600개밖에 안 됐어? 헐, 절반밖에 못 채웠단 말이야? 여기가 그 재밌는 구간이더만. 그러니까 약간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는 설레이는 장소가 또 있어. 먼 만장 하잖아. 만남의 광장. 거기서 이제 카페, 라이더 카페라든지 그런 데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출발을 하는 거지. 오늘 뭐 어디 갔다 오자, 양평 갔다 오자, 오늘 뭐 강원도 속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노가리 까고 담배 피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헬멧에 있는 무전기 연결해가지고 이제 대화하면서 간단 말이야.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더만. 바이크,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여기가 대박이야. 부산까지 613km 자전거 길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그 코스더만. 그리고 내가 여기 알아봤는데 여기 안쪽에 있잖아. 저기 안에 건물 있잖아. 저기 건물 보이지?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뭘 발급받아. 그래가지고 뭐 부산 가는 뭐 전국 일주 뭐 이런 거 이제 그 스탬프는 아니고 뭘 이렇게 내가 자전거 판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뭔가 발급받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인증, 내가 여기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인천의 서쪽 맨 끝에서 부산까지 갔다, 아니 뭐 중간에 어디까지 갔다 하는 그런 뭘 발급 같은 걸 받더라고. 국토 종주 수첩 그런 식으로 이제 찍는 거지. 그런 걸 발급받더라고. 여기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음료수 마시고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줄지어가지고 딱 출발하더라고. 그런 설레임을 얘기하는 거야. 취미를 할 때 그 취미의 설레임. 아, 그치. 게임도 취미고 사실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취미야. 그런 여러가지 취미들이 있지만 그런 취미들 중에서도 뭔가 나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취미에 꼭 나는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가는 그 헬스장에서 이제 뭐 운동하고 확실히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보상,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가면서 헬스장 가는 길이 설레이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 뭐 다른 거니까 내가 그걸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멋진 취미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취미에서도 약간 플렉스가 있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 흔치 않은 취미인데, 되게 멋있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취미들도 있을 거 아니야. 멋진 취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헬스가 취미다, 오,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애니 보는 게 취미고, 서킷까지는 별로야? 나는 코스프레 하고 애니 보고 그런 피규어 수집하고 그런 게 취미다 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취미를 가지고 이제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좀 멋진 취미.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취미들 중에서 이제 낚시,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취미들이 또 있잖아. 낚시가 있고 골프가 있고 또 자전거가 있고 헬스가 있고 또 뭐 바이크도 있고 있잖아. 근데 이제 게임이 취미예요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막 앉아갖고 막 이게 이제 뭔가 취미처럼 느껴지지 않아 나는. 이것도 내가 깎아내리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냥. 네. 그거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일단은 대중적인 그 취미들을 다 접해보니까. 게임이 취미인데 현질이 너무해서 문제인. 아, 맞다. 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 보드게임 취미도 있었잖아.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바이크 다시 타게 되면서부터 보드게임 아예 접었거든? 아예 안 하게 돼. 맨날 보드게임 카페 가가지고 막, 시간 죽이고, 이 게임 저 게임 막 배우면서 했었는데, 바이크를 다시 타게 되니까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내 취향은 딱 그거 같아. 실내에서 하는 거는 재미없어 하는 거 같아. 실내에서 하는 거. 근데 카지노는 너무 재밌어. 근데 카지노는 너무 재밌더라고. 카지노에서 좀 뭔가 이렇게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걸 많이 빼면은 그게 이제 보드게임이거든? 보드게임, 특히 다이스로 하는 보드게임들이 이제 카지노 게임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카지노 게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의 한 종류잖아. 포커도 그렇고, 포커 말고 뭐라 그러냐? 홀덤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돈을 놓고 돈을 또 먹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카지노가 너무 재밌어. 경마는 나는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뭐지? 스쿼시는 어때요? 스쿼시, 아, 난막 너무 몸을, 스쿼시는 헬스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할 게 스쿼시 아닐까? 체력 소모 엄청 빡센 거잖아. 스쿼시 고수들은 몸이 그냥 미쳤던데? 그 체력 소모 너무 빡세게 하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 격투기 배우자.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 경마는 진짜 도박의 끝자락이라 후덜덜. 바이크 취미, 게임, 보드게임, 카지노. 근데 좀다 약간 도파민 엄청 자극시켜주는 거네. 취미 영역을 나도 뭐 언젠가 늘리려면은 늘리겠지만, 아, 거의 없지 않을까. 내 취미는 코안 방송 보기. 그렇죠, 보드 취미죠. 인방 시청도 취미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죠. 노래도 취미지. 그러네. 노래도 취미지. 어떻게 인방한 사람 인방을 그런 취급하시죠? 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 저, 공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찾는 그 수요에 대해서 취미라고 뭐 생각을 안한건 아니야. 취미가 될수 있지. 근데 허들이 굉장히 낮은 취미지. 예.
마치 유튜브 보는 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 취미라고 한다면은 사실 갖다 붙이면 다 취미가 돼. 자빠져 자는 것도 취미 아니야? 수면? 수면도 취미지. 이식주는 무조건 쇼핑도 취미가 되면 뭐 가능하지. 나이 먹고 쇼핑도 취미. 취미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찾게 됨.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베이션도 취미가 되나요? 아, 용두질. 용두질도 취미가 될 수 있냐? 용두질도 취미가 될 수 있지. 그냥 모든 게 살아있는, 살아있으면서 내가 흥미를 갖는 모든 것들은 취미가 되는 거야. 담배 피는 것도 취미. 좋게 표현하면 애연가라 그러잖아, 애연가. 근데 언젠가는 그런 취미 하나 갖고 싶긴 해.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취미가 있어요 하는데 와 대박 하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취미? 약간 허들 되게 높은 그런 취미 하나 갖고 싶긴 해. 예를 들어서 경비행기. 경비행기 한 대 2억 5천이 들어. 그리고 그거 면허도 따야 돼. 멋있잖아. 5천 개야 저거? 페이커 형님 오셨는데? 아, 페이커 형님. 또 대상의 분님께서 오늘 먹방 안 하시는 걸로.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이프 여기 소리 왜 안 나오는 거야? 5천 개 안 나오는데 다시 틀어줘. 아이고 대상역 우리 페이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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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페이커님. 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랄프야.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네,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구나. 아, 나 깜짝. 아,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채워지는구만.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분의 유명세에 대해서 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죠. 현 인방판에서 큰 손으로 치면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뭔가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풍문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막 얘기하잖아. 그런 거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저분이었으면 진짜 어디 막 숨어서 방송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조용히 그냥 오시면은 반겨주시고 좀 우리는 조금 너무 막 이렇게 막 하지 말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아 그게 또 두 부류로 나누는구나.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그 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이 큰 손의 이제 저 뭐랄까 이 흐름에 지금 큰 손의 흐름에 아주 큰 어떤 그 주춧돌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했을 때, 아 뭐 내가 좀 되지. 5천 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좀 저런 얘기 좀 그만하자. 조용히 편하게 방송 보고 싶은데, 아 좀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약간 후자인 편이야. 나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후자인 편임. 그래서 저분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번에는 먹방 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저번에 먹방 하시냐고. 네. 원하시면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예 수다리님 말씀하세요. 담배 피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노가리 까고 그러고 이제 시작합시다. 예. 축구 좋아하냐고? 남이 뛰는 건 나는 뭔가 어떤 작품을 볼 때는 굉장히 좀 관전자의 시점에서 즐겁게 봐. 근데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남이 하는 거를 보면서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재미 없어 하는 거 좀 있어. 그 차라리 내가 축구를 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나는 족구라는 취미가 생기면 같이 할 사람도 있으면 난 족구 하고 싶긴 해. 족구는 좀 잘하거든. 크게 안 움직여도 돼. 족구가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약간 근자감을 얻게 된 게 우리 단톡방, 우리 오픈톡 채팅방 애들이랑 같이 박투어를 떠났어. 그 박투어를 떠났는데 거기가 되게 약간 기생충에 나온 집처럼 큰 펜션이고 그 앞에 이 족구장이 하나 있어, 크게. 그 앞에 강이 있고 그런 곳이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나이 30대 이상, OB팀, 올드보이. 자, 20대 YB, 영보이. 해가지고, 그 설거지 빵, 고기 굽기 빵 하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놀러가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고 또 설거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뒷정리까지. 그거를 한꺼번에 다 건 그 족구를 붙었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올드 OB팀이지. 제일 걱정했대 나를. 근데 점수 내기를 20점으로 했는데 20점 중에 16점을 내가 득점을 한 거야. 나는 원래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좀 피해 다니다가 내 앞에 한번 공 야야야 해가지고 한번 딱 뛰어오는 그런 역할로 줬었는데 앞에서 실수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형 왜 운동신경이 왜 있지? 아 지금 여러분들처럼 딱 그 열받는 그거야. 처음에 그냥 골키퍼나 시키는 그런 이제 정말 팀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자원이었는데 애들이 놀래더라고. 이 형 왜 운동신경이 좋아? 아니 이 형 왜 공을 잘 차지? 아니 이 형 왜 이래? 나 때문에 이겼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바비큐 먹고 그러고 뒷정리까지 그냥 저 늙은이들은 가만히 있었지. 족구를 했어. 4대4로. 진짜라니까? 그래서 뭔가 좀 구기 종목은 내가 관심 있으면은 나는 사실 족구 정도는 취미로 좀 할만할 것 같아. 족구는 좀 취미로 나도 하고 싶긴 해. 뭐 처음에 골프 쳤을 때도 봐봐. 갑니다. 이게 안 맞아? 게임 검은색 아래쪽 이거 여러분들 골프 개 쉬워 보이잖아. 골프 처음 치는데 30분 하고 나서 100m 넘기고 가운데로 보내는 거 있잖아. 이거 할 줄 알면 이거 소질 있는 거야.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거 자체가 어려워. 이거 자체가 개 어려운 거야. 100m 못 보내. 4번 아이언으로. 진짜라니까? 저는 골프 안 쳐요. 아 그래요 수다리님. 아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있어. 지구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나는 절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농구, 자전거는 탈만해. 볼링은 지구력을 요구하지 않아. 볼링은 다들 알다시피 나는 하우스볼로 180점 찍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카페 인스타에 공짜로 주는 아메리카노랑 그 피자까지 받고 그러고 인증샷 이렇게 하고 인증샷까지 찍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인스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카페 인증샷 올린 그 사진에 댓글에 이거 왜 나에게만 엄격한데 이 사람 아님? 해가지고 존나 부들부들했던 거 그 얘기 내가 썰 풀었었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들은 나는 못해.
근데 잠깐 순간적인 어떤 운동신경이 필요한 순간순간 운동신경이 필요한 것들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봤을 때 게이트볼 같은 것도 잘할 것 같고 나이 먹으면은 순간순간 하는 것들. 아이 당구는 이미 300 쳐갖고 재미없어. 이미 고등학교 때 다 그 마스터를 찍었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쳤는데 당구를. 4구요? 4구. 당구는 재미없어. 300 쳐, 300. 300이요? 300 쳐. 300이면 고수인데요? 아이, 족고수지. 당구는. 당구는 150 쳐도 잘하는 건데. 그럼 마세이 찍겠네? 그런데 마세이 찍고 할 일이 없어. 실전에서 마세이 찍을 일이 없어. 거의 그거 그냥 약간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윌리하듯이 꼴값 떠는 거야. 아니 그냥 다 치다 보면은 그 각이 나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학습이야. 당구는 다른 거 없어. 학습이야, 학습. 이론 알고 그 이론대로 보고 그 학습된 각이 나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치면은 자주 치면은 맞아. 당구는 시간 쏟는 만큼 헬스처럼 나중에 결과 값이 나와. 그래서 당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쓰리 쿠션 같은 게 어렵지. 그래서 당구는 나 재미없어. 당구는 재미없어. 맞아,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골프는 그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나 골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친구가 원래 바이크 같이 타던 애였는데 얘가 이제 바이크를 다 팔고 이제 골프 쪽으로 취미를 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형 뒤져 진짜. 형 바이크보다 골프가 훨씬 재밌어. 형 진짜 내 말 믿고 한 번만 가자. 스크린 한 번만 와라 형.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마지못해 나간 거야. 그리고 30분 한 결과가 이거야. 100m 이상 보내고 4번 아이언으로 가운데로 한 방향으로 쭉쭉 보내기. 이거 일반인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한다니까. 개 쉬워 보인다니까. 원래 골프가. 나도 처음에 쳐보고 나서 아 그 냅다 후려 갈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 왜 맞지 공이? 이거 세 개 가운데 있는 그 궤적 방금 봤지? 그거 다 내가 보낸 거야. 비거리도 이제 어느 체육계 윤성. 어려워 이 저거. 쉽게 보면 안 된다니까. 100m 15초도 가능하시잖아요. 달리기는 100m 15초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억까를 하더라. 인증을 해달라고? 알았어, 언제 야방하면은 인증 한번 해줄게. 진짜로. 20초 정도면 인정할 것 같아. 15초 솔직히 저도 인정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아 15초 너도 인정 못한다고? 저도 15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넌 말라깽이. 그냥 운동신경 없는 그냥 방앗개비 벼멸구 그 자체니까. 방앗개비 벼멸구 메뚜기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니야. 형 180이 돼서 130kg 차면 어떻게 15초가 나와요? 아니 너는 그냥 너는 솔직히 그냥 아니 꼽자가 어떻게 아니 너는 그냥 롤만 하잖아. 너 그냥 딸깍딸깍만 할 줄 알잖아. 아니 하마가 어떻게 네 똑똑한 거 인정해. 나 뚱뚱한 거 인정하고 닌 똑똑하고 난 뚱뚱해. 근데 네 똑똑한 것도 보면은 그냥 게임에 그냥 그 살짝 그 지능이 높은 거지. 랄프는 여치야. 소금쟁이야, 소금쟁이. 옥자 vs 벼멸구래. 아니 나 진짜 랄프랑 스포츠 대결 한번 할까? 짜증나네. 야 너 언제 배드민턴 진짜 바람 안 부는 날 한번 영상 찍고 한번 해볼래? 배드민턴은 나 이길 수 있어. 나 배드민턴 너 이길 수 있는 거 얘기해줄게. 배드민턴 탁구
볼링. 볼링은 제가 지고요 일단. 어. 축구랑 배드민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랄프 몇 번 그 랄프 볼링 칠 때 무슨 공 쓰는 줄 아는 사람. 제 형광색 볼 든다. 하우스 볼 손가락 개 진짜 얇은 여자애들이 들어가는 그 저기 그거 있잖아. 어. 7파운드 제 7파운드 갔다가 볼링 치는 애야. 제가요? 어. 저 11번. 뭔 개소리야. 같이 몇 번을 갔는데. 7파운드 안 쓰는데 왜 억까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9에서 10을 썼는데. 미치겠다 진짜. 제가 미치겠어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애초에. 아니 너 손가락 얇아가지고 되잖아. 송곳손이잖아. 안 들어가요. 아니야. 형이야 이제. 아 진짜 대결 한번 대결 한번 해야겠다. 형은 그냥 담. 내가 너 이길 수 있는 거. 손에. 아니 내가 너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제기차기. 제기차기 20번 차는 거. 제기 제가 이기고요. 제기 이기고 볼링 이기고. 볼링은 제가 치고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제가 이기고요. 탁구 제가 이기고요. 저기 농구도 이겨. 농구 자유투도 내가 이기고. 농구 자유투. 농구는 제가. 야구 빠따도 내가 이기고. 사격도 빠따. 이겨. 어. 사격은 스포츠가 아니죠. 사격도 이겨. 배드민턴도 내가 이겨. 다트도 이겨. 랄프가 나 이길 수 있는 거 그냥 뭐 달리기? 다트 제가 이기. MMA 누가 이기냐고? 왜 헤비급이란 게 왜 그게 급수를 나눴을까 여러분들? 왜 체급을 나눴을까? 비유를 해줄게. 아프리카 TV 근본 방송 쿠아니시어. 아 비유를 해줄게. 랄프랑 나랑 MMA 룰러 육각 케이지에서 붙잖아. 성명중 VS 점천수야. MMA. 아 오케이 점천수 MMA 말고 저 그 누구냐? 예. 그 저 점천수 말고 좀 다른 애 하나 있잖아. 그 어 이름 기억 안 나네. 김재석. 성명준 vs 김재석이야. MMA 룰로 해도. MMA 어. 지고 야차 룰로 하면 제가 이겨. 야차 룰이래. 랄프가 땅바닥에 어 저기 이렇게 내동댕이 쳐 버전 내동댕이 쳐진 적이 없어서 그래. 어. 그 주차장 초록색으로 에폭시 싹 깔린 데에서 대가리부터 안 떨어져 봐서 그래. 랄프가. 어. 귀엽다. 귀여워. 내 다음 롤 원툴. 랄프가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는 곳은 협곡이야. CS 딸피 남은 거 주워 처먹는 거 잘해 랄프가. 그 딸깍 하나만큼은 랄프가 진짜 잘해. 어. 그거 말고는 다 나한테 진다고 봐야지. 어, 나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싶다. 어, 나 이번에 화장실 갔다 와서 진짜 컨텐츠 할게 여러분들. 이제 랄프의 변론을 랄프의 변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비난해. 앉아서 비난할 시간 줄게. 비난의 시간이죠. 이제 채팅창에 있는 계시는 여러분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예. 많이 즐거우신가 보네. 예. 많이 즐거우신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변혈구고요. 근데 룰이 없는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무력에서는 제가 일단은 떨어지고요. 예,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내세울 건 이제 스피드밖에 없어요. 펀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스피드랑 기술. 아 펀치 안 보여요. 이 카메라가 제 펀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 마하 5의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예, 펀치가 카메라가 펀치를 못 담아요. 예. 지랄하지 말라고요. 지구력은 뭐 제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저 롤 얼랭이에요. 롤 접었어요.
학창 시절에 맞짱 전적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배팅을 한다면 저한테 건다고요. 책임감이 좀 막중하겠네요. 근데 뭐 전 싸움 제가 잘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싸움 못하고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약간 그 때리고 도망가는 약간 그 벨티 전략을 조금 써야 되지 않나. 예. 100m 완주는 가능하죠. 근데 한 30, 40m 정도 달렸을 때 이제 약간 도가니에 무리가 오면서 약간 그 좀 약간 숨 쉬는 게 힘들어지면서 예. 과호흡이 오면서 중간중간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을까. 예. 달리기는 제가 무조건 이기고요. 예. 배드민턴도 제가 이길 것 같고요. 볼링은 제가 예. 지고 벨티 권법이네요. 100m 저는 한 22초 정도로 봅니다. 예. 15초는 솔직히 에바고요. 예, 한 22초. 20초에서 22초 정도? 제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15초 안 될 것 같은데. 왜 15초라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솔직히 저도 못 믿어요 15초는. 아니 15초. 아나콘데 코트형기다가 관둡니다. 아니 15초 만에 100m를 달릴 수 있는 120kg가 존재하나요? 엄청난 근육돼지면 가능하겠다. 윤성민 씨 맨키록. 윤성민 씨가 10 몇 초 나왔죠? 12초? 10초? 12초 나왔나요? 11초?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 어, 11초 초반. 어, 엄청 빠르시네. 확실히 그 스켈레톤 그 저게 달리기도 요하잖아요. 처음에 달린 다음에 그거 타고 빙 미끄러지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지. 블랙 사유는 안 알려드리고요. 블랙을 당할만 했으니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급당 11초가 있었다. 저도 저 학창시절에 한 12초는 나왔던 것 같은데. 달리기는 빨랐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영도 제가 이길 수 있고요. 예. 제가 또 거제 바다사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거제 마린보이 출신이기 때문에 수영은 제가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뭐 훌라후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거제 물련감 출신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런 별호도 있었죠. 그 물련감 별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얻은 지 얼마 안 된 별호고 많이 불렸어요. 예. 복싱을 했다고요. 복싱을 한 적 없습니다. 저. 군대요. 저 군대는 요원 출신입니다. 예. 요원으로 이제 복무하다가 예, 만기 전역했고요.
아차룰로 맞짱 뜨면 이기죠. 예. 그냥 룰 없는 그냥 무룰 그냥 길거리 스트리트 파이터로 해도 제가 이기고요. 예. 제가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예. 피가 끓더라고요. 예. 죽는다고요. 그러다가 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 예. 한테 시원하게 갈길 수 있으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실미도 찍냐고요. 예. 블리츠 활 쏘는 캐릭터 이시다 우리요. 감사합니다. 예. 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저 형님의 저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송국에다가 그 허벅지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저는 그 뭐하는 짓인지 예. 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몸 찍어서 막 몸 자랑하잖아요.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운동 안 하는데 이 정도 된다. 누가 봐도 평범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올리는 예.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오거든요. 예. 뒷담회 시간은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야. 뭐 뭔 얘기인데 진짜 몰랐어. 예? 이거 나중에 카페에서 정리소에서 올려줘. 형 칭찬 좀 했어. 아 진짜? 아이고. 아, 배 아파. 아이고야. 랄프가 야차룰로 맞짱 뜨면 이긴다고 했다고? 타이슨의 명언을 떠올려봐, 여러분들. 그럴싸한 계획은 처맞고 나서 바로 수정 들어간다. 갑자기 형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타이슨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타이슨 얼굴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어우 귀여워. 근데 나는 이제 어쨌건 랄프의 지능은 믿는다는 거지. 랄프의 지능. 그리고 감. 그래서 랄프랑 이번에 월요일 날 내가 또 저 강원랜드를 가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랄프랑 같이 한 네 종목의 그 테이블 게임을 할 거야. 그래서 랄프에게 30만 원이라는 그 시드머니, 그리고 나는 이제 1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로 이제 하겠는데 그래서 랄프가 이제 다 잃어도 괜찮아. 30만 원. 어차피 내가 지원해 주는 거고 30만 원에서 자기가 따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랄프가 다 가져가는 거지. 얼마나 랄프가 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어.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예. 거기 가면은 초록색 칩이 1,000원이고 저 5,000원짜리 칩이 주황색. 아 그 저 핑크색. 그리고 10,000원짜리 칩이 검은색. 그리고 이제 황금색이 그 10만원짜리 칩이야. 그 네 개의 칩으로 해. 1,000원, 5,000원, 10,000원, 10만원. 그래서 그걸로 하거든. 그래서 이제 맛을 보려면은 튜토리얼로 이제 1,000원씩, 1,000원짜리 칩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하는 거지. 총 얼마 쓸 건지 정해놓고 갈 건가요? 예. 딱 그냥 나는 100, 랄프는 30. 그러니까 처음에 아는 동생이랑 갔을 때 50으로 시작해서 50 다 잃고 그냥 재밌게 놀다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했었지. 근데 100만 원을 다 잃었어. 거의 다 잃었는데, 그냥 크게 갔는데, 또 그걸로 운 좋게 내가 또 100만 원을 땄어. 그래가지고 나는 본전인 거지. 100만 원 쓰고 따고 온 거라서 나는 본전이었지. 크게 뭐 강원랜드 가가지고 크게 잃고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리고 막 머릿속에 도박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하, 돈 따라가야지 막 이런 그 중독은 없어. 정말 다행히도. 자제가 돼.
자제가 되더라고. 미쳤다고 막 그거 100만 원 잃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100만 원 또 출금해갖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열받질 않아. 잃으면 그냥 잃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거기 열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만 보니까. 그 사람마다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나 봐. 그 도박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님 빨래질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봐봐. 내가 왜 그러냐면 절제력으로 좋게 순화하면 절제력이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내 그릇이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내가 그릇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소주잔이 있고 간장 종지가 있고 소주 뭐 종이컵이 있고 큰 대접이 있고 세숫대야가 있고 큰 다라이가 있고 사람마다 다 그 그릇이 있어. 난 내 그릇만큼 노는 거기 때문에 내 그릇은 생각보다 작아. 그래서 그 작은 그릇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안 한 것 같아. 코인이 좀 내 스타일이긴 하더라. 그냥 넣어놓고 내려가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한번 반등 오고 이제 딱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 양전할 때가 있더라고. 그때 그냥 딱 보고 아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 거기다 그냥 매도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팔리고 하더라고. 내가 강원랜드 썰을 푸니까 아는 이제 그 우리 그 오픈톡방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자기 지인이 강원랜드에서 레전드였다고 그 사람이 썰 푸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200만 원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바카라에서 계속 했대. 200에서 따고 12번인가 이기고 사람들 주변에 다 몰렸대. 그렇게 해가지고 2,800만 원인가? 따고 나서 아반떼 뽑았대. 그 사람이. 그러고 딱 졸업하고 갔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 그, 저, 썰을 풀더래. 딱 거기까지만 하고 졸업한 거지. 근데 사실 나도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계시 같은 건 아니고 딱 내가 100만 원 잃었어. 그래도 이제 손실 이제 거의 100만 원 이게 보니까 12만 원 남았더라고. 12만 원. 돈을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50만 원 다 쓰고 왔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원래 50만 원으로만 하려고 그랬어. 뭔가 아쉬운 거야. 50만 원 다 써버리니까 50만 원을 더 인출을 했어. 아, 100만 원 정도 쓰는 거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총 100만 원이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수중에 남은 돈이 12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만 원으로 이제 3만 원씩 투자하는 걸로 계속 가가지고 따게 되면서 한 번에 20 걸고 한 번에 30 걸어가지고 그 두 배씩 먹어가지고 100만 원 딱 만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도파민 졸라 올라가고 막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막 숨 막 거칠어지고 막 코 평수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데 그때가 진짜 흥분이 되거든. 도파민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100만 원 딱 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행운이 나한테 안 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간접적으로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털고 나갔어. 내가 그만해야겠다 하면 딱 그만할 때가 좋더라고. 무슨 게임 했냐면은 가서 이렇게 그 돌아가는 룰렛. 그 돌아가는 룰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 아 그냥 강원랜드 게임 종류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아이사이 하지 않았어요? 어.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종류는 블랙잭과 바카라와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3카드 포커, 텍사스 홀덤, 카지노워, 룰렛, 빅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2014년 거야. 더보기 눌러보세요. 다이사이 있고 슬롯머신 있고 맞네 그러면. 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뭐 했냐면은 뭐 나는 바카라 했었고 그리고 카지노워 했었고 이게 그냥 진짜 이게 미친 게임이야. 가장 단순하면서 미친 게임. 카지노워는 어떤 게임인지 알아? 카지노워는 봐봐. 카드가 보통 A, 2, 3, 4, 5, 6, 7, 8, 9, 10, J, Q, K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러면은 랜덤으로 카드를 이제 뽑아. 딜러. 딜러랑 붙는 거야. 자리에 앉아. 뽑아. 그래서 한 장씩 뽑아. 까. 다 같이. 거기서 딜러보다 높은 수가 나오면은 내가 건 거에 두 배를 먹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 그냥 숫자 노름. 그냥 주사위 굴려가지고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그 싸움이야. 어. 근데 거기다가 막 30만원씩 막 매 판마다 그런 단순한 게임을 가위바위보로 30만원씩 하는 거라니까. 어. 개쌉 단순한 게임이 바로 카지노야. 근데 이제 그건 있어. 비겼을 때. 비겼을 때도 딜러가 가져가. 어. 비긴다에다가 돈을 또 걸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몇 배였더라? 열 몇 배인가? 그랬었어. 어. 비기면 열 몇 배로 가져가는 게 있어. 어. 미쳤지. 그러니까 도파민 터지지. 카지노라는 게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해. 왜냐면 금방 무너지거든. 화나는 게임이라서. 카지노. 그리고 이제 룰렛. 룰렛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 뺑뺑뺑뺑뺑 돌아가고 있는 게 있으면은 1부터 36까지인가 있는 그 숫자가 있고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있고 그 룰렛 돌아갈 때 그 조그만 쇠구슬 갖다 싹 던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여러 개 걸 수 있어. 분산 투자 가능하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쇠구슬이 굴러가면서 딱 어디 들어가. 그러면 걔랑 비슷한 숫자 내부 거기에다가 딱 걸면은 아홉 배를 먹어. 근데 그 숫자를 똑같이 맞추잖아? 그러면은 36배인가 먹어. 어. 근데 그 36분의 1인데 그걸 맞출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룰렛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있어. 어. 요거야, 요거. 요건데 겁나 쉽다잉. 룰. 자, 1부터 36까지 정렬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칩을 어떤 식으로 거냐면 하나를 맞추면은 그게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1부터 12까지 걸 수가 있어. 3부터 24까지 걸 수 있고. 그리고 25에 36까지 3분할로 나누는 거야. 36을 12, 12,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35가 당첨됐어. 근데 내가 뭐 칩을 이런 식으로 걸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9배를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쉬워 보이지 않음? 확률이 낮을수록 배당률이 올라가고. 확률이 낮을수록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야. 맞아. 건빨 맞추는 것도 있어. 검은색에다 칩 하나 걸고, 근데 검은색이 딱 떴어. 35가 검은색이잖아? 그럼 이제 두 배를 주는 거야. 검은색 확률이 반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매판을 그렇게 하는 거임.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지. 그러니까, 칩을 어떤 식으로 두냐? 그냥 칩이 이게 칩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걸면은 뭐겠어? 5가 떴을 때, 5가 뜨면은 여기다 걸어도 먹을 수 있어. 여기다 이렇게 건 거는 4배를 먹어. 4배. 내가 여기다가 10만원 걸었어. 근데 5가 떴어. 그러면 4배를 먹어.
그게 룰렛이야. 어. 진짜 개 고수 아저씨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한 판에 몇십만 원을 써버리더라고. 여기다 5,000원, 여기다 5,000원, 여기다 걸쳐서 하는 거야. 걸쳐서 여기다 5,000원, 여기다 5,000원, 여기다 5,000원, 여기다 5,000원 해갖고 여기 판 자체를 그냥 채워버리더라고. 어, 그런 식으로 가. 그래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제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돈 무지하게 먹는 거지. 잃는 만큼 또. 어. 재미삼아 가볼만 하겠네. 나도 강원랜드 한번 가볼. 가는 거는 나는 안 말려. 근데 이제 너무 안 빠져. 뭐 나도 여러분들이 나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 걱정을 한다면 어 빠지지 말라는 거지. 어 빠지지 말라는 거야. 어, 이 게임이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룰렛 설명은 했고 빅휠. 요게 진짜 단순하면서 재밌는 게임. 빅휠. 어 빅휠이 뭐냐면. 개 쉬워 그냥. 어. 빅휠이 요거거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봐봐. 이 돌림판이야. 보니 아니가 돌리던 그 돌림판 같은 거야. 맨 위에 이 돌림판을 잡아주는 그게 있어. 어, 고정시켜주는 게. 그러면은 딜러가 두 명에서 양쪽에서 여길 이거 손잡이 잡고 확 굴려. 그럼 떡떡떡떡떡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판에 봤을 때 색깔들이 많이 보이지. 어, 색깔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여기서 가장 많은 색깔 보이면은 여러분들 뭐야? 파란색이지. 파란색이 바로 실버야. 실버.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나오는데 실버. 실버. 파란색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000원부터 30만원까지 걸 수 있어. 해가지고 딱 멈췄어. 근데 실버에서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파란색이 높은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러면은 30만원 걸면은 저 실버가 나온다. 그러면은 60만원이 되는 거야. 쉽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 여기 이렇게 많은 판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 판 있잖아. 이렇게 많은 이 판에 딱 두 자리 있는 게 있어. 조커랑 메가라는 새끼야. 이건 40배를 먹는 거야. 1,000원부터 8,000원까지 걸 수 있어. 하루에 얘가 한 네 번? 두 번에서 네 번밖에 안 나와. 40배 나오는 애. 판마다 저기다 계속 5,000원씩 거는 아저씨들이 있어. 다른 거 걸면서 이제 실버에다 10만원 걸고 뭐 칩이 뭐 1,000원짜리 칩 막 남는 거 그런 게 있어. 3,000원 그냥 괜히 그냥 메가나 조커에 한번 걸어보는 거야. 어. 40배가 터지는 거지. 그지? 졸라 쉬워. 어, 졸라 쉬워. 그리고 이제 골드는 뭐냐면 노란색이야. 노란색도 꽤나 지분율이 있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노란색도. 그럼 노란색 골드가 나오면은 몇 배당을 주냐? 이건 3개를 줘. 3배. 3배당을 줘. 내가 이번에 100만원 잃었다가 다시 따게 된 것도 골드 덕에 딴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전광판이 나와. 실버가 4번 나오고 골드가 2번 나와. 보통은 그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제외적으로 이제 뭐 다이아나,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나와. 아, 이번에 분명히 골드 줄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골드에다 그냥 20만원 딱 박자. 그래갖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딱 나왔는데 3배가 나온 거야. 그럼 20만원 걸고 나는 40만원을 벌게 되는 거지. 그거에 3배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만원 걸어갖고 40만원 가져가고 총 이제 돈이 이제 60만원이 돼버리고 이걸로 계속 몇 판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만원 딱 채워가지고 딱 졸업하고 나왔다니까. 다 잃고 나서. 이게 빅휠이야. 졸라 쉬워 이거. 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와. 여기 앉아갖고 초보자들이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그 칩 같은 거 가지고 오는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젊은이들 꼬맹이들 20대 애들도 여기 많이 와. 어. 이게 이제 빅휠이야. 빅휠. 다이사이는 내가 전에 설명해줬고. 어. 그리고 슬롯머신 있고. 안 한 거는 사실 4개 있네. 어. 이거 4개 안 했네.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카지노 가면은, 강원랜드 가면은.
꿀잼 게임 3개만 추천해주면은 방금 했던 그 빅휠 그리고 다이사이 그리고 뭐 바카라? 이거 3개만 재밌게 즐기고 와도 좋을 듯. 거기에 이제 개 쓰레기 냄새 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인간 쓰레기들이 많아. 무슨 냄새인지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나는 담배 쪘네 플러스 땀내 플러스 머릿기름 냄새. 사람에게 날 수 있는 정말 그 더러운 냄새들이 많이 나. 그런 사람들이 몇몇 돌아다녀. 옆자리 앉았는데 아줌마거든. 딱 봤을 때 그냥 멀끔해 보이는데 냄새가 엄청나더라고. 저기 가면은 입장료가 9,000원이야 여러분들. 1,000원 거실러 주겠지? 입장료가 9,000원이야. 근데 저기는 이제 음료수가 무한이야, 무한. 갈 때 자기 개인 텀블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면은 음료수로 뽕 뽑을 수 있어. 진짜로. 무슨 종류 있냐면은 석류 주스 있고 사과 주스 있고 저 제로 콜라 있고 사이다 있고 헛개 음료 있고 믹스 커피 있고 뜨거운 믹스 커피 있고 저 탄산수 있고 그래. 음료 마시는 곳이 있어. 그 옆에 그 얼음 정수기 겁나 큰 거 세 개씩 있고. 그 음료수로 뽕 뽑을 수 있어. 음료수는 무제한이야. 음료수만 먹고 가도 돼. 근데 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강원랜드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뭔가 도박 홍보하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그만 얘기하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재밌게 즐기고 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코트가 설명해 주니까 겁나 재밌어 보이는데 아 씨발 한번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자기가 다 잃었어. 자기가 절제력이랑 자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네가 강원랜드 얘기만 안 꺼냈어도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무섭다 그런 게. 오늘 좀 저 썰은 여기까지만 풀고 이제 컨텐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코트야, 네가 지금 취미가 바이크가 있고 최근에 강원랜드 재밌게 가서 놀다 온 썰 같은 거 많이 푸는 거 보니까 카지노에도 약간 좀 재미를 찾는 것 같은데 바이크랑 카지노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뭘 추천해주고 싶냐? 나? 카지노를 추천해주고 싶어 차라리. 아니야. 바이크 요즘 주변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목숨 코인 하나짜리 레이싱 게임이야 여러분들. 바이크가 내가 조심히 해도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저기 용비교라고 있어. 서울 저기 성북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용비교라고 큰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슈퍼커브 조그만 거 타는 여자애 하나가 가고 있었는데 그 큰 차 타는 그 버스가 못 봐가지고 깔려 죽었잖아.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막 보다 보면은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그냥 카지노 가가지고 재밌게 몇 판 하고 그냥 뭐 놀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바이크는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키우. 맞아. 그래서 바이크는 뭐.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